얘 같은 경우는 저 원단을 보고 컨셉을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이 원단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눈동자는 옷색이랑 맞춰서 녹색으로 해주고 이 메이크업은 약간 오렌지 톤으로 했어요. 보색 대비가 되게. 빨간 머리에는 살짝 이미지를 차용해서 자세히 보시면 죽은 깨도 있고 네. 양갈래 머리예요. 그래서 비스크 인형은 유럽에서 시작한 도자기로 된 인형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도자기? 네, 맞아요. 피부 표현에 있어서는 실제 사람보다 더 예쁘게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깨지지만 않으면 이 상태 그대로 몇백 년이고 계속 지속이 돼요. 여기서 가 제일 오래된 인형은 뭐예요? 주황색 머리애랑 얘는 2005년? 신인 가수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었어요. 구하라가 주인공이었던 뮤직비디오에서 구하라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 인형이 하나도 안 보이긴 했지만 메이리스쿨 시리즈는 딱 교장생이 한 분에 선생님도 한 두 분 정도만 계시는 진짜 작은 학교. 처음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에 욕심이 생기고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거대 학원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상미니까 중국어 발음으로는 샹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샹자는 빼버리고 메이리라고 해서 제, 저예요. 제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고 이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한 명씩 두 명씩 만들어 가면서 제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큰 스토리 안에 각자의 캐릭터들 있잖아요.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이야기 같은 것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네, 시대 배경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얘기를 꼭 그 시대로 이렇게 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금 제가 만들고 싶은 의상의 그런 디자인이 딱 그 시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여가지고 약간 의상 컨셉 자체는 그 시대에 다 맞춰져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까지 만들 계획인데 아직은 유치부랑 초등부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초등부의 주인공이 루시랑 루카스라는 쌍둥이 남매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른 또 나머지 네 명의 친구들과의 이야기, 얘네 둘의 이야기. 조이는 초등부 선생님이고 둘이 같은 얼굴이긴 한데 지금 이 하얀 머리 같은 경우는 마담 퐁파도르 초상화 보고 만든 애였거든요. 의상은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화장도 로코코 시대 화장하고 헤어스타일도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로 해서 조금 화려한 이미지고 얘 같은 경우는 올 봄에 봄 소풍 컨셉으로 만든 애여가지고요. 얼굴이 네. 같아도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네요. 네, 이게 비스크 인형의 또 매력이에요. 똑같은 이미지로 그린다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좀 나만의 인형 느낌이 좀 있어요. 엠마는 지금 메이리 스쿨 그 캐릭터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든 애고요. 네, 유치부 선생님이에요. 조이가 조금 강아지상이고 웃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고양이상의 살짝 무표정으로 만들었어요. 좀 가끔은 단호하고 조금 의젓한 맏언니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유치부 아이들 있겠네. 얘가 티하고 얘가 조엔이거든요. 저 초등부 애들 동생들이에요. 유치부 애들 같은 경우는 9.5cm고요. 아, 그럼 사이즈가 작으면 확실히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작다 보니까요. 근데 네. 작다고 해서 디테일을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좀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걸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어쨌든 작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이렇게 말하는데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네이버에 여자 영어 이름 검색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리스트로 100개 정도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름 하나씩 골라 쓰고 있어요. 많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프랑스 동화책 중에 바바파파 시리즈 아세요? 저도 지금 인형이긴 한데 나중에 좀 이런 얘기들을 엮어서 동화책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살짝씩 이렇게 그리고 석고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네, 인형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 네. 와서 봤었던 설아는 잘 있나요? 지금 보여드린 인형은 설아라고 해요. 이름을 다 지어줘요. 네, 잘 있어요. 그때 촬영 오셨을 때 전시회에 갔어가지고 공방에는 없었는데 그 춤을 주제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기생춤이고 얘가 장구춤 그리고 얘가 칼춤이에요. 인형뿐만 아니고 이런 소품 같은 것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설아는 지금 이 버전들이 마지막이고요. 더 이상은 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설아 얼굴 보시면은 굉장히 예쁜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얼굴보다는 조금 더 사람의 형태를 한 인형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인형 만든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스킬을 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욕심도 좀 있어요. 그동안 계속 되게 눈 크고 좀 정말 인형 같은 인형을 만들려고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좀 예쁜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면은 얘네는 예쁜 것도 물론이거니와 조금 이런 이목구비에서 조금 더 살짝 더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얘는 요한이고 얘는 로테예요. 쌍둥이 남매고요. 인스타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무슨 쌍둥이 그런 키즈 모델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얼굴 보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걔네 모델로 만들었고요. 지금 눈을 제가 페인팅을 한 거거든요. 안구를 많이 넣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구를 넣으면 좀 더 리얼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린 눈을 선호하는데 리얼한 면은 안구보다는 좀 떨어질진 몰라도 이런 인형 만드는 사람의 감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구보다는 페인팅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헤어는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헤어도? 제가 보통 모헤어를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 모헤어를 수입하는 데도 많이 없고 판매 자체는 이제 아예 안 하고 제가 원하는 색깔이라든지 모양의 가발을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저는 그냥 털을 구입해다가 제가 머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줘요. 사실 보통 구체관절 인형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원형을 만드는 것까지의 힘듦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스크 인형은 그걸 가지고 도자기로 다시 구워야 되잖아요. 가마에 들어가면 일단은 제 손을 떠난 일이거든요. 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금이 가서 나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깨져서 나오기도 해요. 도자기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생활식기 같은 것도 100개를 만들면 A급은 한 30개도 채 안 나와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확실히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이 창작의 고통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업이어서 힘들긴 한데 이제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결과물을 손에 쥐었을 때도 느끼는 만족감이 진짜 다르거든요. 계획 같은 게 있으시나요? 저 아트돌 쪽도 지금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막 100% 만족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마 죽을 때까지 100% 만족한 인형은 못 만들겠지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예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좀 손발 디테일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고 메리스쿨 애들을 좀 이제 속도를 내서 더 이제 생각하고 있던 캐릭터들을 좀 빨리 선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다. 네. 야, 근데 메이디 저거 다 만들려면 한 5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거? 모르겠어요.